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정진석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다음 PPT 봐주십시오. 관저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관저에 호화시설은 없다, 사우나는 없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온실이고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맞죠? 네. 이런, 예.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이 2022년 구글에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에 찍은 구글에서 사진인데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고라고요? 아,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앞으로 내주십시오. 네.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네, 다음. 예.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으세요? 예, 예. 자, 저 시설은요, 20평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는 시행업체가 설치 제안서의 일부를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비서실장께서 최소한 저 정도는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한다 그래도 자, 그럼 경호, 대통령 보안구역에 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 맞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차장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예. 근데 왜 아까 비서실장은 창고라 그러세요? 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니요. 제가 아까 구글어스에 띄웠던 시설이 스크린 골프 시설 맞냐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창고가 맞고요. 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전 PPT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 PPT. 예. 다시. 요게 아니, 전에 거요? 네. 요게 뭐냐고 하면요. 한남동 관저 휴게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에서 시행업체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메일을 본 의원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요 내용에 다음 PPT 보시면요. 다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그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아니요,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근데 것만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시설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없다라고 부정하십니까?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 다시 확인할게요. 다음 예. PPT 봐주십시오. 다음, 네, 다음. 예, 여기를 보시면요. 현대건설에서 메일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한남동 관저 휴게시설이고요. 시공 도면은 내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해서 김용현 처장이 있을 시절에 김용현 처장이 현장에 와서 이 메일을 작업 지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차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네, 뭐 내일을 보면 뭐 말씀하십시오. 뭐 질문. 아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네,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이 내용을 공사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예.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희한테 본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로는 그러니까, 예. 당시에 김용현 처장과 경호처에서 현대건설을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업체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그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고 그 제가 언론을 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공사가 완료됐는데 입주 시기까지 약간 텀이 왜 있었느냐라는 것도 아마 그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예,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예. 것이고요. 저희 본의원실에다가 제보가 들어왔던 것은 보아 스크린 골프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게 경호처를 통해서 중간에 현대건설이 끼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줄 것을 제안을 해왔고 그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제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의원님. 그리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해서 믿고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의원님. 이야기 네. 질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님 네 분이 거주하시는 관저, 한남동 관저가 이제 저런 호화 시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신 아니, 것 짧게 같은데. 짧게. 예. 네.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검소하고 제 질의 초라한 그런 대통령 시간이고요. 관저라는 말씀이고 실장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제 질의 시간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는 변명을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국정감사에 나오시는 네. 증인이잖아요. 관저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관저옥과 관련해서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관저 수선 사업을 했잖아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 행안부의 여러 증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단 한 명도 21g을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21g을 추천한 업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 관리비서관은 과거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전 관리비서관은 모른다고 예.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예, 제가 예, 지금 비서실장께 묻는 겁니다. 뭐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는 이 미스테리가 어떻게 풀릴까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 소위 말해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현 주소입니까? 실장님? 글쎄요. 왜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네. 추천했다고 말을 못하시죠? 저는 그 이 기회를 빌어서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온 국민이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을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아니 21그램이라는 업체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업체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단정짓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그 점을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